배치를 폐용하신 채로는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은 함께 회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국회법 148조에 해당하는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으로 보이고 이 배치의 의미는 잘 아시다시피 공수부대 배치는 아니고 낙하산이 그려져 있고 그 빨간 줄을 쳤기 때문에 낙하산은 사절이다. 낙하산을 사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앞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은 매우 잘 보입니다. 굉장히 눈에 거슬리고 장세한 얼굴 의원님의 그 미소보다는 그게 먼저 보입니다. 저게 뭘까 하는 그 의문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한 자리인데 방해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상대방의 복장과 행동과 상대방의 소지하는 물건이 거슬린다고 그래서 의사진행이 방해가 된다고 하면 도대체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어떻게 보호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국회입니다. 국회라는 것은 절도가 있고 품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한 인간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하산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시를 집단적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에 저촉되고 있다는 것을 어제 그제부터 지적을 하셨고요. 17대 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께서 여기다 자그마한 문구를 써놓은 것조차도 회의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라고 이것을 반드시 떼게 하셨던 것이 민주당 의원님들입니다. 자그마한 문구를 써놓은 것조차도 그런데 어떻게 여야가 바뀌었다고 신문 전지를 여기다 붙였어요. 여기다가 이 전지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반입니다. 이거 반. 이거는 저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싫어하시는 아마 대자보 이런 것 같아요. 네? 이거와 그 다음에 이 바지를 같이 동일 선상에서 비교했어요. 당시 대통합 민주신당 측 의원들께서 아주 아주 강하게 뛰라고 정청래 전 의원께서 각막 피곤증으로 내 눈이 아파서 회의에 참여할 수가 없다. 회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작 고쳐놓고 본인은 안 보고 있어요. 안 보이죠? 저만 지금 보여요. 홍채, 수정채 다 피곤하다 이러면서 홍채, 수정채 지금 다 피곤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진행하세요. 오늘은 전혀 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심재철 의원께 가서 좀 뛰어달라 여러 차례 권유를 했습니다만은 권유를 했고 그래서 결국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걸 뛰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뗄 것인지 아니면 타발적으로 떼임을 당할 것인지 본인 질문하고 다 뛰었습니다. 본인 질문하고 다 뛰었습니다. 네, 조금 결국은